저희가 톱마스터 프로를 이제 런칭을 하게 됐는데 이제 런칭을 했으면 뭘 해야 되죠? 혹시 이벤트를 해야 되죠?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. 뭘 드려야 좋아하실까? 뭐가 가장 필요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너무 좋은 제품이고 들고 다니고 제 경험에 빗대어 봤을 때 가방은 무조건 필요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톱마스터 프로가 들어갈 만한 가방이 뭐가 있을까? 이 친구를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. 여러분 그 리얼 케이스 많이 들어보셨죠? 리얼 케이스에서 나온 가방인데 여기에 톱마스터 프로가 세로로 딱 들어가고 옆에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익스프레션 페달이나 볼륨 페달 같은 것들을 같이 수납하실 수 있을 만한 거기에다가 뭐 전선이라던가 뭐 기타 등등 충분히 수납 가능한 이제 공간이 있는 케이스를 찾았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 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것만 주면은 뭔가 좀 아쉽다. 또 뭘 드려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아이릭 여러분 아시죠? 프리2 오디오 인터페이스 제품인데 이 친구가 원래는 그 요즘에 유튜브 촬영을 많이 하시니까 유튜브 촬영할 때 그 마이크 프리로 많이 쓰는 제품이에요.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 톱마스터 프로 뒷면에 보면은 케이블 아웃풋이 있거든요. 거기에서 아이릭 프리2로 연결이 가능하고 얘는 또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연결이 돼요. 그러면 우리가 합주하러 갔을 때나 아니면 뭐 공연장에서 내 연주 실황을 좀 모니터링 위해서 녹음을 하는 상황이 이제 좀 필요하다던가 내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빠르게 캐치해야 될 상황이 분명 온단 말이죠. 이제 젠더를 활용해서 핸드폰에다 연결을 하면은 얘가 마이크 프리기 때문에 톱마스터의 사운드가 바로 핸드폰으로 혹은 태블릿으로 녹음이 가능합니다. 이거를 하나 드리면은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. 근데 문제는 뭐냐, 얘도 거의 한 7만원 하는 제품이고 얘도 소비자가 한 7만 5천원 정도 돼요. 이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죠. 대표님한테 태우시죠? 이렇게 하니까 대표님이 진행시켜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한 15만원 상당 되는 사은품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톱마스터 프로 잠깐 만져보고 가지고 놀아봤는데 굉장히 기능도 많고 사운드 퀄리티도 굉장히 훌륭해요. 그래서 사은품을 안 줘도 잘 나갈 것 같지만 저희가 이제 런칭을 했기 때문에 이벤트로 여러분들한테 좀 뿌리자 해가지고 케이스 그리고 아이릭 프리2 이렇게 두 개를 사은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은 뭐 인스테이션 자사몰을 통해서 주문해 주시면 그냥 자동으로 바로 사은품이 가는 시스템이니까 그냥 주문하시면 같이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당연히 저희가 팬더 공식 대리점이기 때문에 AS라던가 뭐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공식 대리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뭐 저희가 따로 막 검수나 이런 거를 해서 보내드릴 순 없어요. 패키징이 굉장히 꼼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받아서 사용해 보시고 만약 문제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교환 반품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이 케이스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넉넉하게 들어가고 톱마스터 프로가 생각보다 안 무겁거든요. 그 무게가 부피에 비해서 그렇게 무거운 편이 아니라서 가방에 넣고 이제 이것저것 넣고 들었을 때 일반적인 페달보드보다는 좀 가볍다라고 느껴질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? 그리고 당연히 이 안에 그 어깨끈도 달려 있습니다. 싸구려가 아니고 좀 두툼한 걸로 우리 어깨 소중하니까. 자세한 사항은 인스테이션 홈페이지의 상세 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. 팬더 톱마스터를 살 때도 역시 인스테이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